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이 이렇게 조그만 애들 싼거 많이 산 이유는 막 꼬집기, 적심 막 이런 거 많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망쳤을지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거. 올팻 이것도 이거 아마 5,000원 할 치고 이건 4개가 그 색깔이 물들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개는 그냥 심어보고 두 개는 적심을 보려고요. 올해 키우고 있던 애들 자르는 건잘 못하겠어요. 아까워서. 그 파랑새 하나 있는데 파랑새도 적심 도전하려고 구입해봤고요. 이거는 신기했어요. 인디안 곰봉. 진짜 이 곰봉같이 생겼어. 우리 여학교 다닐 때 이거 하얀 거에 무슨 빨간 줄이었나 막 곰봉 돌리게 했는데 이게 인디안 곰봉이에요. 노끼랑 둘다 죽였는데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샀답니다. 밀크로즈 엄마야 카메라가 넘어지려고 하네요. 밀크로즈 일부러 5,000원씩 두개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예쁘게 화분에 꽉 차게 심어보려고. 밀크로즈. 이거는 집에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물을 이거는 초라는 아니에요. 집에 있는 게 초라하고 일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이거 물들면 너무 예뻐서. 이게 뭘까? 이거 루비 틴트. 이거 또 색깔이 물들면 예쁘잖아요. 같이 모아버리고 탑식에서 씹어 놓으면. 그러기 위해서 조금 샀고. 요거 뭐지? 이것도 뭐더라? 색깔이 물들니까 발리. 색깔 물들니까 엄청 예쁘던데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요새 이런 재미로 이거 가지고 있는 거를. 안녕하세요. 또 2차 택배 뜯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택배들이 들려서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그 화분일 것 같아요. 화분. 실방에서 화분을 사길래 이거거든요. 마리맘님 차르 화분과 다육사랑. 네. 근데 되게 가볍다고 해서 네? 이걸 서비스로 주셨네? 있는데 괜찮네. 이거가 아마 3개에 얼마를 샀더라? 엄청 샀어요. 개당 3천 얼마 거리 샀어요. 이게 실방할 때 가벼워서 제가 먼저 한번 써봤는데 화분이 가볍더라고요. 근데 한복판 거꾸로 거기 것 같기도 거기에서 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엄청 가볍네. 아주 가벼운 게 좋은 좋다는 건 나이 먹어 간다는 거겠죠. 예쁘죠? 예뻐요. 다 무거운 것만 쓸 수는 없으니까 수입이라도 이게 3,700원? 이 가격 정도 됐어요. 게다 다 예쁘네. 아 그리고 이거는 저거예요. 제가 퀴즈 맞춰갖고 이거 탔어요. 아 번호쓰기 퀴즈. 그냥 번호쓰기 퀴즈도 절대 안 되길래 그냥 아이 안 되는데 일본 했는데 일본이 됐어요. 이거 행운이 올라나. 이제 쟤네 옆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어울리는 애들로 이제 잘 예쁜 꽃가옷 입혀줄 거예요. 다 입힌 다음에 구경시켜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